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 모집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어제 대동 우리의 분들을 만나서 향후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같이 논의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고 또 여러분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많이 찡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에는 이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장을 밝혔는데요. 첫 공개 일성,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산 범어사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역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면담에 대해서 돌을 던져도 맞으면서 그냥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면담 이후에 두 사람 모두 입장이 아주 더 강경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틀 전에 회동이 화합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면담 혹은 뭐 그 통해서 독대 이런 걸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수용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한동훈 대표도 이해하는 그러한 화합과 또 그런 서로의 어떤 소통의 장이 되기를 많은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랐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이후에 대통령과 한 대표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서로 각자의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진단이 네. 되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더 넘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권의 어떤 인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내비치고 지적할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여당보다는 이제 이 국정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그러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 이러한 좀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 이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역시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돌을 맞고라도 예. 내 길을 간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업보가 아니고 해결 가능한 문제이죠. 아하.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 국민들의 생명과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돌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해치고 나가야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께서도 예. 모든 건 민심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가겠다고 하시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하고 분열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예. 갈등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에게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 친한계 인사들과 긴급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용산에 가서 어떤 얘기가 실제로 있었느냐, 그쪽의 반응이 어땠느냐라는 네. 것들을 듣고 싶다. 그리고 당이 너무 홀대받는 거 아니냐. 저도 네. 이제 좀 늦게 가봤는데 20여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가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말씀을 대통령한테 드렸고 그쪽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한 거죠. 약간의 새 과시로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에서. 더 있습니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으면 더 많은 인원들이 왔을 거고요. 내 갈 길 간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맞죠. 가던 길 계속 가야죠.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와 쇄신을 해달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용산이 그 민심이 보낸 신호를 익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에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가진 이후에 그동안은 좀 발언에서 결을 달리했던 한 대표와 결을 달리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서
만남을 가졌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갈라치기 하는 거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어제 친한계 인물들과 따로 번개 만찬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맞불 성격이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일정이 메시지입니다. 일정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추경영 원내대표를 왜 불렀을까. 독대 과정에서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내가 이번 재의결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30명을 설득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표결이 또 왔을 때 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 표결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추경 원내대표를 불렀다. 아마도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상황을 물어봤겠죠. 표 관리가 될 것 같냐라는 체크를 한 것이고 그 얘기를 들은 한동훈 대표는 20명 정도가 모이는 본인의 새 과실을 하면서 8표 충분히 넘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아하. 일정 자체로 메시지를 보낸 거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순히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같이 공멸할 것이라는 게 지금 보수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친한계 쪽의 지금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강하게 나가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털어내야겠다라는 결심으로 저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전에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당직자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위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심을 따르고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면서 변화와 쇄신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 강공 모드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마이웨이가 시작된 거다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양쪽 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이 지금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들께서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 달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 기일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떠한 프레임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문제를 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강경 모드를 나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고 세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 지금 대통령실에서 노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어떠한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자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적 쇄신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숙고하는 시간이 저는 지금 당장 노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저께 면담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여기에 있어서 당정 간에 좀 정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 의원님은 뭐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노한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